사실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는 닛산이 처음 만들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휠이 일반 SUV에 비해서 훨씬 큰,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기형과 같은 비율을 갖고 있는 최초의 자동차가 아마 FX였던 것 같아요. FX는 CUV의 느낌이 들지만 그 CUV가 스포츠카라는 거죠. 스포츠카와 SUV의 결합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. 그런 차를 닛산이 처음 만들었고 그게 또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르노에서 전에 봤던 르노 컨셉트카하고 이미지가 좀 비슷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르노와 닛산의 결합은 정말 아주 훌륭하게 되고 있는 것 같죠. 뭐 어디까지나 컨셉트일 뿐이라서 실제로 뭐 대단한 그런 스펙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. 실제로는 시리즈 하이브리드 EV를 갖고 있다고 해요. 퓨어 드라이브 e파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엔진을 갖고 있어서 그 엔진으로 발전을 하고 그 동력을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돌린다 이런 스타일입니다. 네, 저런 식의 디자인의 자동차가 FX 소속으로 나온다면 재밌을 것 같네요. FX라든지 아니면 또 스몰 SUV니까 스몰 SUV 뭐 글쎄 뭐라도 아무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닛산이 이런 거 잘하거든요. 닛산, 르노 둘 다 이런 플랫폼을 많이 갖고 있고요.